안녕하세요. 본포인트 조정호입니다. 드디어 본 프로젝트에 이렇게 촬영 공간이 생겨서 여러분들한테 좀 다른 방식으로 강의를 하면 어떨까 하고 좀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터치스크린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활용하도록 할게요. 사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캠코더도 사고 또 이렇게 여기 있는 뭐 마이크도 사고 여러 가지를 사용했는데 집에서 이렇게 찍기가 좀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모습을 보이면서 좀 강의를 좀 자연스럽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또 이렇게 모의기랑 관련된 이야기할 것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스큐티 짐, 침해 사고 분석 대응 시범 교육을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는 또 저희 보안 프로젝트에서 또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연도에 그 컨텐츠를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강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시범 교육을 갔다 왔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야기했던 것들, 또 조언을 했던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그런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되어 있는 환경들 또 이게 실무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인프라를 마주치다 보니까 침해 사고 분석을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할지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갈지 어려움이 좀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첫 번째는 인프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겠죠. 저희가 이제 노트북, 그 다음에 이제 뭐 PC에서 어떤 공부를 할 때 가상환경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 가상환경 설치하는 인프라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죠. 왜 그러면 가상환경에 아무리 많은 것을 이렇게 동작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한 3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뭐 그 리눅스, 뭐 윈도우즈 뭐 이렇게 돌릴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뭐 도커 환경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요 시범 교육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정말로 이제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대역들을 나눠가지고 저희가 구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방화벽도 있고, 뭐 라우터도 있고, 그 다음에 DMZ 구간, 그 다음에 인프라, RA 내부 인프라 구간, 그 다음에 오피스 구간, 이런 식으로 나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 대역별로 또 이게 IP도 다르고 또 이제 어떤 식으로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인프라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제 분석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런 인프라들을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구축을 하면서 최대한 실무하고 좀 비슷하게 구축을 하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방화벽이든 침입 탐지 시스템이든 아니면 윈도우즈, 리눅스 이렇게 배포판들 많습니다. 또 오픈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각각의 시스템에 대해서 로그들이 어디에 남는지 이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화벽 쪽이면은 또 방화벽 쪽에 로그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침입 탐지 시스템, 우리가 스노트 룰 기반의 어떤 로그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로그들, 그 다음에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도 뭐 PC단, 우리가 윈도우즈 PC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서버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각각이 또 남는 로그들의 위치나 아니면 버전별로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로그들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을 수집할 수 있는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로그들을 저희들이 뭐 시스템 로그, 웹 로그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시스몬 로그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관 PC 쪽으로 저희들이 가져와서 이제 수정 분석을 해야 하는 건데 이쪽으로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좀 고려를 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환경으로 실무 인프라들을 위해서 구성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혼자 구성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저도 이제 뭐 방화벽, 뭐 침타지 시스템 이렇게 다 하나 구성을 할 때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짧게 걸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A팀, 그 다음에 뭐 B팀 이런 식으로 조금 인프라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같은 팀 간에 이제 공방전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조언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침해사고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뭐 디도스 공격이나 뭐 BOF 공격, 여러 가지 이스플로이트 공격들을 진행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특히 이제 웹패킹이죠. 그래서 웹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내부에 침투하는 경우들 아니면은 개인 PC에서 악성 코드가 걸려 가지고 내부에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죠. 다 공격이죠. 특히 이제 웹 패킹에 대해서 이제 웹 로그 분석할 때 굉장히 대량의 로그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대량의 로그에서 공격자 IP들을 선별을 하고 그 공격자 IP가 시간대별로 어떤 공격들을 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격들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해 사고 분석을 할 때 공격을 모르면은 방향을 못 잡아요. 사실 그냥 저도 계속 이제 시범 교육을 할 때 뒤에서 지켜봤는데 그냥 계속 추측만 할 뿐이죠. 내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들어왔다? 근데 그 추측이 뭐 이렇게 맞으면은 정말로 딱 맞아가지고 어떻게 운 좋게 맞아가지고 뒤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좋겠지만은 그 추측이 전혀 달라가지고 다른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하면은 시간들은 계속 지나겠죠. 실무에서는 그런 추측 같은 것으로 하다 보면 시간들이 많이 지나다 보면은 공격자는 또 다른 자원을 계속 공격을 해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측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격들을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를 배포를 했냐 아니면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내부에 웹쉘드를 올렸냐 아니면 특정한 이스플로이트를 이용을 해 가지고 시스템 권한들을 획득을 했냐 이런 다양한 공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격 관점에 대해서 공부들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격을 할 때 발생되는 흔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모든 흔적들이요. 그래서 위에서 이야기했던 방화벽, 7위탄지 시스템, 윈도우, 리눅스 그 안에 다양한 로그들이 많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로그들이 어디에 쌓이고 어떤 흔적들을 발생을 시켰는가, 우리가 웹쉘을 했을 때 그런 웹쉘들이 어디에 생성이 되고 그 웹쉘에 대해서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우리가 네트워크 패킷 단위나 패킷 정보나 아니면 후에 어떤 프로세스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이 어디에 생겼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공방전을 통해서 A팀이 공격을 했을 때 B팀에서 최대한 많은 로그들을 남기는 그런 환경들을 구축을 해가지고 어떤 로그들이 쌓이는가, 나중에 이러한 그 증상들, 이러한 뭐 장애 증상들이나 아니면 침입이 발생을 했던 그런 것들을 인지를 했을 때 어떤 것들을 먼저 분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격을 할 때 어떤 학생들은 이제 공격만 좋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공격을 코드를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침해 사고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했을 때는 전혀 어디에서 흔적이 남겼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공격만 한 것이죠. 저희들이 SQL 인젝션을 했을 때 그냥 공격을 하면은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아 그냥 데이터가 나오는구나, 예, 그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런 패턴들, 우리가 SQL 맵이나 그런 것들을 썼을 때 자동화 분석 공격이나 그런 도구들을 썼을 때 이런 흔적들이 먼저 어떻게 남는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이제 네트워크 패킷 분석, 와이어샤크를 이용한 네트워크 패킷 분석이나 아니면은 어떤 시스템 침투를 하고 난 뒤에 메모리 덤프를 떠서 그 메모리 정보에 어떤 것들이 남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공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다 모릅니다. 저도 다 모르고 지금 현재 저도 공부를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그 알았던 지식들을 그냥 전달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최신 동향 파악하고 이제 악성 코드 샘플 분석에 대해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요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신 동향 파악이라고 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뭐 간단하게 트위터나 아니면 제 거 메일링으로 이렇게 피드를 받는 그런 정보들만 뭐 한 30분에서 많은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보안 뉴스나 데일리 시큐나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번역 정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동향들을 파악하는 경우들, 이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렇게 피드 그 트위터나 그런 정보들을 받으면서 아 이런 것들 공격 코드들이 있구나 어떤 익스플로이트 같은 것이 최근에 발생을 했구나 젠키스 취약점 같은 경우나 제이보스 취약점 같은 아파치 스트럭처 취약점에 대해서 이런 공격 코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실습을 해볼까 이런 관점으로 그냥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좀 더 더 분석하고 싶으면은 이제 분석 보고서까지 작성할 정도로 분석을 하시면서 이제 연습해 나가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 샘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구하기 쉬워요. 최근에 어떻게 자동화 분석 도구, 자동화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이브리드나 애니론이나 아니면은 메르 트래픽 어널라이즈라는 사이트 요거는 제가 예전에 유튜브로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사이트에 가시면은 많은 악성코드 샘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악성코드 샘플들을 왜 하냐? 우리가 공격이나 침해사고 분석을 할 때, 특히 이제 침해사고 분석 대응을 할 때는 악성코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들이 공격자가 내부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 또 나중에 이제 뭐 백도어를 할 것이냐, 랜섬웨어를 또 배포를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경우들 악성코드 안에 이제 집어넣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시스템에 침투를 했을 때 자신이 해야 할 어떤 행위들을 이 악성코드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로그를 삭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악성코드 안에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런 공격자, 이런 공격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공격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모이해킹 할 때도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어떤 파워쉘을 이용한 WMIC를 이용한 이런 여러 가지 공격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메타스플로이트나 이런 자동화 도구에 대한 흔적들도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를 분석하다 보면은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오픈소스 도구를 이용한 어떤 공격 기법들이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나중에 침해 사고 분석할 때도 도움이 되고 모이해킹 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악성 코드 분석하다 보면 바이너리 분석까지 하다 보면은 또 나중에 여러분들 리버싱이나 그런 것들도 공부를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계속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은 아니겠죠.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보다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나중에 또 이제 뭐 양방향이나 여러 가지 시큐리티 짐에서 했던 그런 사례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저도 조금은 어색합니다. 예, 첫 시간이라서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습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전과 같이 우리 실습 화면을 보고 같이 이렇게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